자, 어떤 분이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아, 앞에, 예, 어, 뒤쪽도 어, 계신데 위로, 예, 앞쪽에서 네. 먼저 들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예, 다음 기회에 저희가 자 좋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학생이고요. 23살 이지영입니다. 아, 대학생이고. 자, 그렇다면 팔뚝을 네. 어, 우리 소진 씨가 한번 직접 네. 지금 현재 상태를 저희가 알아야지 비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네, 제가 어느 쪽이죠? 자, 보이시나요? 40cm의 정확히 수치가 나왔습니다. 일단 이쪽에 누우세요. 네, 편안하게. 지금 이 그 경관절, 그러니까 네. 이 관절 중에 어깨 쪽. 이쪽 어깨 쪽에 이 일직선으로 이렇게 움푹 파인 부분이 있어요. 네. 여기가 어깨 라인인데 이 네. 부분들이 이제 입구죠. 몸 네네네. 팔 쪽에 말하면 가장 가까운 입구인데 이 부분들이 많이 막혀 있어요. 아. 여기 지금 일단 여는 거예요. 네. 아니 근데 지선 씨, 네. 나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성분들의 팔이 굵어지면 왜 그렇게 싫어하세요? 옷을 입으면 그러니까 여자들이요 팔이 딱 굵어지면은 네. 일단 상체 딱 옷을 벗을 때 맵시도 안 나면서 어깨 넓어 보이지 등치 있어 보이지 그래서 팔뚝살을 제일 빼고 싶어 하죠. 여성분들 최고의 적입니까? 네. 근데 잘 안 빠지고 거기다가 지금 이 부분이 인파 쪽인데 네네. 인파 쪽이 지금 인파로 들어간 거예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건강이 안 좋은 상태고 아~ 지금 이빨을 만진 결과는 좀 많이 지금 뭉쳐 있습니까? 네, 심각하게 이제 이 부분들을 지금 충분히 좀 여는 거예요. 근데 어, 지금 열리고 있어요. 아~ 볼게요. 어떻게? 아~ 지금 실은 이렇게 만진 것만으로도 빠졌어요. 라인은 지금 원인, 아니 근데 잠시만요. 그대로 계세요 보세요. 그대로 지금 위에서 와. 오른쪽 발, 왼쪽 발 비교하고 있어요. 완전 달라. 중간 비교입니다, 여러분. 중간 비교. 중간 비교인데 오른쪽 머리도 한번 보세요. 우와, 완전 달라, 완전 달라. 그러니까. 오른쪽 본인이 볼 때 어떻습니까? 오른쪽 머리도 한번 보세요. 완전 달라. 원래 왼손잡인가요? 와, 약간 근데 가끔 이제, 약간 미소도 짓고. 그래도 아프겠죠. 괜찮죠? 아, 근데 이게 효과가 나타나면은 와. 젠디거든요, 그죠? 맞아요. 그리고 행복하니까. 처음에만 아파요. 그러니까 그 단단한 셀룰라이트 지금 이런 게 셀룰라이트거든요. 예, 이렇게 뭉쳐 울퉁불퉁하게 예. 이렇게 이런 데 이렇게 뭉쳐지는 것들이 네네. 올라오는 것들인데 이런 셀룰라이트를 부드럽게 풀어만 줘도 실은 팔뚝은 얇아져요. 그래서 쓰라린 느낌. 지금 드드득 드드득 걸리죠. 어, 그래 그래. 자 봐요. 여보 조금만 버텨. 여보 조금만 버텨. 내가 안 돼. 오빠가. 오빠가 되게 모든 게 끝나고 나면 오빠 백사줄게 백사줄게. 우리 여보 보통은 금방 이제 한번 참자. 그래서 이 라인이 지금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와 라인이 나왔어요. 바뀐 게 없던 라인이 나왔어요. 일단 되게 지금 시원하죠. 네 됐어요. 시원해? 이제 다 됐어요. 네, 자 와. 이제 소진 씨 나와주시고요. 지금 제가 한번 만져보면은 네. 이쪽과 이쪽이 완전히 달라요. 어떤 느낌이에요? 지금 이쪽은요. 뭔가 이렇게 그냥 살 같은 느낌이 네. 드는데 이쪽은 일단은 탄력이 붙으면서 오. 부드러워졌어. 자, 소진 씨 아까 그 자리입니다. 그대로 잽니다. 배가 다 떨려요. 파악을 했거든요. 선생님이 직접 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같은 자리에. 자, 다시요? 여러분. 그녀의 팔뚝 마사지 전이 일단 40cm였어요. 주인공께서 너무 네. 기쁨에 어허. 만족에 일단 매실하고 계시고요. 이거 울고 계세요. 여러분. 36cm. 와! 36cm. 와! 보시죠. 확인하시죠. 36에 정확히 4cm면요, 여러분. 4cm 되게 커. 어느 정도인지 생각을 해보세요.